네, 욕실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로 먼저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이 벽면 쪽, 그 수납장과 거울이 들어가는 쪽 벽면을 저희가 좀 포인트로 우드 타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은 이 타일 하나로 공간의 개방감과 디자인까지 같이 가져갔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울 쪽에서 이제 다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색깔이 크게 세 가지로 변하는 이런 거울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젠다이 부분 보이실 텐데, 이 젠다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샤워 공간 전까지 끊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쭉 진행을 해서 그 샤워 공간까지 길게 가져갔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만 설명드리면, 세면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세면대인데요. 세면대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공간에서 그 젠다이가 끝나게 되면은, 젠다이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간의 볼륨감이 여러 개가 생길 것 같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고 그냥 최대한 그냥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젠다이를 이 샤워 공간 끝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봐도 이쪽에 대한 공간이 그래도 꽤 확장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이제 수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니켈의 무광 제품을 썼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은 꽤그 깔끔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이어서 나중에 하부에 보시면 육가라고 물 빠지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자형 육가를 사용해서 보시면은 꽤 고급스럽게 물 빠지는 공간이 연출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이제 제품들 같은 거는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다음번에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잘 둘러봤습니다. 욕실 파트에서는 제가 이번에 이번 아파트 욕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욕실 공사 하나만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한 영상 바로 이어서 촬영해서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평대에 비해서 안방 사이즈가 꽤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붙박이랑 침대, 뭐 화장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통은 이제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측면에 보이는 벽에다가 보통 붙박이다가 전체적으로 다 배치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구조에서는 한쪽은 창문, 한쪽은 문, 한쪽은 붙박이장 이렇게 구성이 될 경우에는 침대가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오는 쪽 벽에 있는 곳에다가 붙박이장을 저희가 배치를 해서 최대한 그 한쪽 벽면으로 고정했다라는 느낌을 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 이제 원래는 붙박이장이 들어가야 될 벽에다가 나중에 침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뭐 이미지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냥 컬러풀한 그 진한 그린색의 도배지로 벽을 포인트를 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침대 프레임하고 매트리스가 들어왔을 때이 침대 배치가 용이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사항은 이제 원래 창이 제가 지금 제 뒤편에 있는 창이 사이즈가 좀더 넓었습니다. 근데 실은 제좀 막혀있는 이쪽 보시면 선반 쪽 뒷부분이 세탁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세탁실 부분을 굳이 침대 공간에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으면서, 막게 되면 이 보통 한 20cm 정도 되는 공간이 그냥 막히게 되는데, 그런 공간을 최대한, 이렇게 필요 없게 막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선반으로 계획을 해서 그 공간에 알코브 선반을 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는 공간에만 이중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이중창, 뒤쪽에 있는 이중창 같은 경우도 바로 뒷면에 있는 그 발코니 창하고 이렇게 라인을 동일시해가지고 확장감을 동시에 연결성 있게 줬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외기를 무조건 실내에 설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외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루머를 설치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측면에는 창을 설치했습니다. 그 실외기 이슈가 특히 있는 아파트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실외기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가끔 우리가 창문을 안 닫았을 때 비가 오고 나면 집 안으로 들이치게 되는데, 이렇게 창문을 새로 바꾸게 되는 경우는 루머 창과 발코니 창을 잘 분배해서 시공을 하면은 사용성 굉장히 좋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관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번 공간 자체가 넓진 않아서 최대한 수납과 디자인적인 부분을 같이 저희가 잘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측면을 보시면은 이 통로 자체가 한 1.1m 정도밖에 안 나오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다니다 보면은 벽 부분들이 오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도배로 하지 않고 필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필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천장에도 몰딩이 들어가지가 않고 걸레바지에도 몰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에 라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바닥으로 와보면은 바닥 같은 경우는 600에 600짜리 포세린 타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일하고 마루랑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만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마루굽틀이라고 하는 뭐 대리석이나 뭐 인조대리석 혹은 목재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없이 재료 분리 없이 타일을 그대로 태워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루와 타일이 1대1로 막아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입구 쪽에서 바닥 부분도 깔끔하게 공간 분리를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신발장 부분 봐주시면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쪽에 철거하지 못하는 벽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수납장을 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납장이 아마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는 한 두 짝에서 세 짝 정도 들어가는 작은 수납장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현관 부분에 대한 조금 확장감과 수납을 좀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 현재는 도어가 하나, 둘, 셋, 네 짝 정도가 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탄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납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공간에서 약간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납장 안에 그 오픈형 장을 넣고 거기에 조명까지 넣어서 이 공간을 조금은 더 그래도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정 부분에서 조명 파트도 보시면은 이 라인은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한쪽 벽으로 조명을 최대한 2인치 조명을 몰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측면에 있는 이게 우드 문이 하나 보일 것 같은데요. 이 문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 아무래도 이게 여닫이로 도어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을 하면서 이 슬라이딩 도어를 안쪽으로 배치하지 않고 이 바깥쪽에서 우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다라는 것은 이 공간의 전체적인 우리가 그 우드와 베이지 톤을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입구에서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집 멋있는 우드가 앞에서 보입니다라는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슬라이딩 우드 도어를 정면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현관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20평대 소개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하는데요. 이번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이런 군데군데 좀 더 포인트들을 주고 좀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평대 사시는 고객님들께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공간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